과 재즈, 블루스 등의 여러 장르, 자동차의 경적 소리가 재밌게 접목돼 큰 인기를 끌었는데요. 재즈 기교에 의한 수준 높은 관현악곡과 오페라를 창작해 새로운 측면을 개척했다고 평가받는 이 작곡가는 누구일까요? 이 작곡가의 주요 작품으로는 랩소디 인 블루라는 작품이 있고, 자, 답판 확인해 볼까요? 하나, 둘, 셋! 답판 들어주세요! 네, 정답은 조지 거슈인입니다. 거슈인도 맞습니다. 조지만 쓰면 틀려요. 33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전자현미경으로 확대한 이것의 다양한 모습입니다. 이것은 수중생물 중에서 운동 능력이 전혀 없거나 매우 약해 물에 떠돌며 생활하는 생물군인데요. 그리스어로 방랑자를 뜻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지금 보고 있는 이 사진은 현미경을 1500배 이상 확대했을 때 관측된 이것의 다양한 모습이에요. 하나, 둘, 셋! 답판 들어주세요! 플라나리아, 플랑크톤, 부레옥잠. 정답은 플랑크톤입니다. 36번 문제입니다. 소라 껍데기를 귓가에 대면 파도 소리가 납니다. 이것은 주변의 소리 가운데 소라 껍데기와 특별한 조건에 맞는 소리만 크게 울려 나오는 이 현상 때문인데요. 이처럼 소리를 내는 물체가 외부 영향을 받아 특정한 음높이의 소리가 커지는 현상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빈 음료수 병을 부을 때 소리가 나는 것도 같은 현상 때문입니다. 답판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답판 들어주세요! 도플러 현상이 있고요. 공명이 있고요. 네, 정답! 공명입니다. 네, 공명, 영어로는 레조넌스죠. 37번 문제입니다. 윗사람을 농락해 권세를 마음대로 함. 모순된 것을 끝까지 우겨서 남을 속이려는 짓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윗뜻을 모두 지닌 이 말은 중국 진나라의 조고가 자신의 권세를 시험하기 위해 황제에게 사슴을 말이라고 한 데서 유래했습니다. 이 사자성어는 무엇일까요? 문제 안에 답이 있습니다. 활용하는 예는 윗사람을 농락해 권세를 마음대로 할 때 이런 말을 씁니다. 답판 보죠. 하나, 둘, 셋. 답판 들어주세요. 지록위마, 진록위마. 정답 지록위마입니다. 광명 소화고 최후의 4인이 결정됐습니다. 37번 문제에서 광명 소화고 학교 최후의 4인 결정. 소화고 최후의 1학년 골든벨 꼭 울리겠습니다. 파이팅! 나와 소화고의 명예를 드높이겠다. 이동현. 소화고의 명예를 꼭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소화고등학교 파이팅! 소화고의 도전 정신을 보여주겠다. 김채우. 19세의 패기를 보여주겠다. 고3들이여 일어나라. 고3의 반란은 지금부터 시작된다. 김영민. 처음이다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않겠습니다. 소화고 파이팅! 한 번뿐인 기회 골든벨로 장식하겠다. 윤현철. 서부의 든든한 희망, 최후 4인의 승부가 펼쳐진다. 골든벨은 우리가 책임진다. 38번 문제입니다. 이것을 보관할 땐 빛이 투과되지 않는 갈색병에 넣고 햇빛이 비치지 않는 곳에 보관해야 합니다. 매우 강한 산의 하나인 이것은
빛을 쬐면 여러 물질로 분해되기 때문인데요. 산화력이 강해 구리나 은등을 녹이며 부식성과 발연성이 있는 무색의 이 화합물은 무엇일까요? 산화력이 강하다. 강한 산의 일종이다. 하나, 둘, 셋. 답판 들어주세요. 네 학생 모두 팽팽합니다. 물러섬이 없죠. 질산, 동일한 답을 적었군요. 질산, 정답입니다. 네, 수성, 정답입니다. 네 학생과 정답을 맞췄습니다. 네 학생의 답이 또다시 하나로 통일됐습니다. 천신만고, 정답입니다. 41번 문제입니다. 판소리에서 북을 치는 고수는 판소리의 내용에 따라 느리고 빠른 장단을 구사합니다. 이것은 기본 장단 가운데 가장 느려서 사설의 내용이 서정적이거나 긴 대목에 주로 쓰이는데요. 춘향가의 옥중가, 심청가의 범피중류 등에 쓰이는 이 장단은 무엇일까요? 연속 세 문제를 같은 답으로 팽팽하게 맞서오던 내 학생인데 이번 문제는 조금 이전과는 다릅니다.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답을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답판 들어주세요. 답이 다 갈렸습니다. 궁중몰이, 단몰이, 진양조, 굿거리라고 썼네요. 이 중에 답이 있을까요? 정답? 진양조입니다. 네, 판소리 일곱 장단 중에서 가장 느린 것, 진양조였습니다. 박명 소화고 최후의 1인이 결정됐습니다. 박명 소화고등학교 최후의 1인 탄생. 최후의 1인에게는 지식 실크로드 대장경 참여기회를 드립니다. 42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조선시대 법전인 경국대전의 내용 중 일부입니다. 이곳은 간쟁하고 정사의 잘못을 논박하는 직무를 관장한다. 조선시대 이곳과 사원부를 가리켜 양사라고 했습니다. 임금의 처사에 대해 충고하고 논의하는 일을 담당한 이 관청은 어딜까요? 하나, 둘, 셋. 답판 들어주세요. 자신감의 표현인가요? 글자도 아주 크네요. 사간원. 네, 사간원. 정답입니다. 43번 문제입니다. 자연철학의 시조로 불리는 이 사람은 만물의 근원을 추구한 철학 창시자로 그 근원을 생명을 위해 불가결한 물이라고 했습니다. 일식을 예언하고 피라미드의 높이를 측정하기도 한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는 누굴까요? 고대 그리스 철학자의 이름을 쓰는 문제입니다. 많은 생각을 거듭하고 있고 신중하게 답을 썼다 지웠다 반복하고 있는데요. 답판 확인해 봅니다. 하나, 둘, 셋. 답판 들어주세요. 이제 이동현 학생은 눈을 감으시고 앞에 있는 숫자통에서 세 개의 숫자표를 뽑아주십시오. 62번, 38번, 81번이요. 친구들이 준 탈과 스라는 힌트를 가지고 이제 이동현 학생 답을 정리해서 적어주십시오.